11월 16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만나는 욥기 26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26장 1절로 14절, 욥기 26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나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에 허공을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은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리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는 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오늘 만나는 욥이 빌랏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랏이 어제 욥에게 얘기했죠.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 그 빌랏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요, 지하세계를 뭐 하시는 분? 미치시는 분. 지하세계에도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창조세계에 나타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활동을 하고 계신다라고 오늘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것이며 그것이 모든 것보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활동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이 만난 하나님, 지하세계를 움직이신 하나님, 창조세계에서 활동하신 하나님, 지금도 창조사역을 통해 창조활동을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날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점입니다.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에 순종하면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에 순종하면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미안하지만요, 순종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겉으로 일어난 건 뭘까요? 거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구별되게 살아가야 됩니다. 남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순종과 거룩함으로 신앙의 이 두 바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감사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만나서 우리가 어제는 나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웃에 대한 또 감사를 올릴 것이고 또한 우리 가정에 대한 감사고 국가와 교회에 대한 감사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감사 챌린지를 통해서 감사 노트를 적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한 해 동안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풍성하게 주시는 감사의 노트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 챌린지 올라갑니다. 함께 읽고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지하세계를, 창조세계를 지금도 창조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순종과 거룩함의 신앙의 두 바퀴로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기도에도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맛보아 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을 살아갑니다. 믿음을 주시고 연주까지 강건하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새롭게 해석하고 내 인생을 재해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인생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성찬예식이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감사 챌린지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